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덴탈빈의 송유석이라고 합니다. 에이펙스와 그리고 덴탈빈이 함께하는 월간 엔도의 시작을 맡게 되어 한편으로 마음이 많이 무겁지만 그래도 또 많이 설레기도 합니다. 제가 3월에 준비한 내용은 몰라 액세스 101이라고 해서 대구치 근강화동 형성에 관한 것입니다. 네, 지금도 비슷하긴 하지만 그동안 저에겐 엔도가 항상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졌었는데요. 엔도의 다른 여러 과정들이 중요하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와동 형성할 때 아직도 불안한 마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와동 형성할 때 이런 불안감을 조금은 줄여볼 수 없나 그런 생각에 이번 강의 내용을 준비를 해봤고요. 제 강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본격적인 와동 형성을 하기 전에 환자에게 좀 설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는 치료를 환자분께서 이해를 해야 와동 형성을 진행을 할 때 좀 불안감이나 스트레스가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와동 형성을 하고 나서 그런 오리피스 입구에 어떤 파일이나 아니면은 오리피스 오프너 같은 그런 본격적인 기구들을 넣기 전까지의 그 과정들, 그 과정에서 혹시나 조금 더 신경 써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강의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부족한 만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덴탈빈 웨비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